누가 먼저 합시다. 누가 꺼졌어, 둘 중에. 누가 꺼졌어, 누가 먼저 붙고 있어.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귀게 된 동기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만약 그런 이유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그대로 속이고 그냥 안 하는 거라면 말하고 좀 진심으로 다시 방송을 하면 시청자분들도 좋아하고 회사에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같아요. 둘은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의 그쵸.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그쵸.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를 보고 약속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귀는 동안 절대 바람을 피지 않는다. 오른손 올리세요. 가슴 얹으세요. 가슴 얹으세요. 서로의 가슴 위에 얹으세요. 아니다. 카메라 앞에 지금 대국민 맹세예요. 나는 사귄 동안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바람을 피시 저의 손목을 자르겠습니다. 다른데 자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삭발을 하겠습니다. 삭발이 아쉬워. 아니 두 번째 만에 하나 헤어지더라도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내려달라고 대답.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촬영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헤어진 걸로 두 개 이상 각을 뽑을 것을. 자, 세 번째, 사귀는 걸 이용해서 심한 어그로와 자극적인 콘텐츠는 지양한다. 지향 뭐가 뭐야? 지향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고. 세 번째, 사귀는 걸 이용해서 너무 심한 어그로는 끌지 않는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 만났던 남자 청산은 됐나요 지금? 아,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굉장히 진짜 없어요. 전 아직 청산 중이에요. 이분 만나기 좀 전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게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하고 싶었던 거랑 되는데 가지 안 된 것 같아. 이제 분명히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동떡 커플 존버하자. 우리도 이제 밝혀내야 돼.